자, 지금 레벨을 이제 다 그렸으면, 이제부터 이제 그리드라는 걸 그릴 건데, 그리드는 평면용이에요. 그래서 이제 플로어 플랜 중에서 뭐 아마 1층, 그라운드 플로어, 제일 낮은 것부터, 보통 그라운드가 1FL인데, 아니, 저걸 이름을 아예 사이트로 바꿔야 되겠네. 잠깐만, 요 엘리베이션에서, 남측에 뭐 들어가서, 그라운드 말고 요거를 차라리 그냥 그러면 사이트라고 할게요. 그러니까 대지가 1층보다 낮다는 가정이에요. 그다음에 이제 1층으로 들어가서 근데 1층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? 보면. 그래서 줌 아웃 하면 지금 해도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. 뭐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뭘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리드를 그릴 건데요. 그리드는 역시 데이터에 그리드에 들어가면 있고요. 자, 그리드는 아까 레벨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죠? 그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리드를 하나 그렸어요. 에스케이프를 누르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, 그리드 좀 이상한데? 잠깐만 한번 더 할게요. 그리드 뭐 어쨌 그리드에 보통 이름이 그려져야 되는데 안 그려져서 왜안 그려지지? 혹시 옆에 그 동그란 거 이런 거 생기나요? 그 그리드는 확대를 많이 하는 아, 이게 너무 커서 그렇구나. 아, 화면이 지금 너무 커서 그렇네요. 잠깐 그러면 다시 좀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서 그릴게요. 이 정도 보인 상태에서 지금 그리드를 하나 그리고 네. 그다음에 그다음에서 처음 거는 지울게요. 너무 커서. 이게 아마 무진장 큰 그리드였을 거예요, 아마. 오케이.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리드가 나왔죠. 좀 그리드 하나. 그다음에 그리드를 이제 계속 그릴 건데 한 3미터, 3미터 간격 기준으로 그릴게요. 보통 건축은 3배수로 많이 그 기준을 잡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거 실제로 그릴 때는 도면 보면서 하나씩 그리세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디파이를 할 건데 모디파이는 셀렉트를 하고 그리드를 선택하면 여기 보면 이게 3100으로 돼 있죠. 그리고 이거를 3000으로 바꿀 거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바뀌고 얘도 3000 두 번째 거도 3000 아 아니 이렇게 하나씩 밑에서부터 하나씩 해야 되는데 3000두 번째 잡고 3000 다음 거 잡고 3000 다음 거 잡고 여기도 3000 아마 이름도 되도록이면 얘를 갖다가 뭐 X1 그리드 그다음에 얘를 뭐 X2 다음 거를 X3 X4 X5 X6 그래서 이제 그리드를 그렸습니다. 이제 Y 이제 이번에 이제 Y 그리드를 그릴 거예요. Y 그리드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것도 대충 막 그린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. 그 실제로 그 건물을 보면 꽤 복잡한 그리드가 있을 거야. 이렇게 단순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Escape를 눌러서 끝내고 자 이제 Modify 들어가서 이제 간격 조정을 또 해줄 거예요. 다 3000, 일단 다 3000으로. 그 다음에 그리드도 여기도 이제 X7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차라리 Y1
y2, y3, y4, y5, y6, y7. 자, 이렇게 y 그리드까지